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개선 중인데 참 뭐랄까요, 쉽지가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증시 한 줄평도 소비가 아쉽고 또 부동산 리스크, 중국 경제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번 주 증시의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연휴 동안 발표되었었던 제조업 PM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아무래도 휴장 기간 동안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가운데 이번 장기 연휴 동안 소비가 정부 예상과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낮게 집계가 된 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여행 관련 소비지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동안 잠잠했다 싶었던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인 컨트리 가든이 4.7억 홍콩 달러의 채권 만기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면서 디폴트 우려가 재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리스크가 재점화된 점이 이번 주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 역시도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2%에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같은 경우에는 8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PMI가 확정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부동산 관련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양책의 시차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좀 전차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과 부진함이 계속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나머지 개선 중인 부분을 좀 덮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봐야 될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중국에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에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추석까지 붙으면서 예년보다 좀 더 긴 연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에 중국의 소비를 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행 소비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행객 수는 팬데믹 이제 발생 전 2019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여행 소비는 1.5% 증가하면서 2019년에 절대적 수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인당 여행 소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지난 연휴에 이어서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97.5%로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대표 쇼핑 관광지인 하이난의 같은 경우에는 면세 소비가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좀 재화 소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결과는 아쉬웠지만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었다는 점은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너무 비관하다기보다는 이제 4분기에 좀 더 경기 회복에 좀 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엊그저께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이제 1조 위안, 한화로 약 184조 위안에 달하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이제 기존에 이제 설정했던 3%보다 더 높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 7월에 중국의 국무원 산하의 이제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이미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재고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부양책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도 연휴 동안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이멍구 지역을 시작으로 총 6개 중국 지방정부에서 음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약 3,200억 위안의 규모의 특수채권을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따른 경기 하드랜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총력을 계속해서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경기는 확실히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회복은 되지만 좀더 느긋하게 중국을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내일 물가와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지난번 발표치에 이어서 반등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GDP와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네,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 탓에 평균적으로 한 4.5%로 다시 내려앉을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체크해야 될 지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